그다음에 이제 결론입니다. 너는 자세히 관찰하라. 너는 살피어서 자세히 관찰해 보라. 옷을 정돈한 것은 너한테 있고 너 안하니 옷을 정돈했고 또 얼굴은 저쪽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속하고 허공은 고요하여 유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니 허공은 고요해서 바람같이 유동성이 아니다 말이야. 아닌 것이 불참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있지를 않는 것을 불참이라고 하지요. 바람이 어느 곳으로 붙어서 호동하여 바람이 칠 곳자요. 바람이 쳐서 움직이는 거죠. 호동하여 여기에 왔느냐. 고동이란 말은 찼다는 말이죠. 육조단경에 풍고 산상격 그런 말이 나오죠. 바람이 부는 것을 친다고 하죠. 풍고 산상격 기억합니까? 겁파 소해적하고 풍고 산상격 이 고자 지금 욕조 스님이 제자가 열반경 많이 독송해가지고 열반경 의미를 몰라가지고 대관절 이 열반의 낙을 받는 그것은 이 육과 정신이 받습니까? 두 가지 물었죠. 육체가 받는다면 육체는 죽어서 썩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받는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또 정신이 받는다고 하면 정신이란 것은 그 법신이란 것은 원래가 무정물과 같아가지고 받는 걸 느끼지도 못할 건데 뭐가 정멸락을 받는다고 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죠. 그래서 욕조 스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정멸락 열반의 낙이란 것은 받는 것도 없고 받지 않는 것도 없다. 그러시면서 개성으로 말씀하시기를 겁파가 바다 빗구멍을 태우고 겁파란 것은 천지가 파괴될 때 교겁시대에 불이 많이 나가지고 바닷물도 다 마르게 다 이 산천초목 다 태우고 바다의 흙도 다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다 밑구멍까지 다 태워버리고 풍고 산상계이라도 바람이 쳐서 바람이 큰 태풍보다 몇만 배 큰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산이 서로 박치기를 해요. 금정산하고 고갈산하고 막 이렇게 막 바람에 불려가지고 무슨 돌 그 자갈 같은 게 막 바람에 이렇게 막 부딪히는 것처럼 바람이 쳐서 그 큰 바람이 세계가 파괴될 때 그런 엄청난 바람이라 태풍보다 몇만 배 유력이 있는 바람이 쳐서 산과 산끼리 서로 부딪혀 마찰돼 저 팔공산하고 여기 금정산하고 막 산이 이렇게 와가지고 막 서로가 박치기를 해요. 그렇게 돼가지고 부서져가지고 막 가로되고 막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날아가서 다 그냥 세계가 그냥 타가지고 제대로 것을 바람이 싹 불어버리면 전부 다 그냥 사막보다 더 상막한 그런 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세계가 텅텅 다 타서 제대로가지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산 속에 탄광 속에 것이 이제 옛날에 것이 이제 큰 산 밀림지대가 이렇게 푹 들어가지고 그게 석탄이 된 것은 그것은 적게 개벽한 거요. 예? 적게 그건
화산이 터지고 뭐 육지가 바다되고 바다가 육지되는 그런 정도고, 여기서 말하는 교급시대는 그냥 세계가 지구 때문에 다 타가지고 바람으로서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막 그래. 그렇게 해서 지구라는 자체가 형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석탄이 속에 묻혀 있는 것은 지구가 없어진 상태는 아니잖아요. 석유가 나고 하는 건. 그렇게 변하고 변해서 세계가 마멸이 된다 해도 위 없는 정멸의 낙은, 정멸은 가장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열반의 낙이죠. 열반상이 여신이라 열반의 본향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다는 말 속에 다 다르같이 다른 말은 표현할 수가 없죠. 그대로가 정멸이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단 말이죠. 앞에 것은 변한다는 말이고, 겁화가 바다 미꿈을 태워서 물이 다 보타가지고 타버렸다는 말이고, 여는 바람이 불어서 산과 산길이 부딪혀가지고 산이 다 가루가 되어가지고 날아간다는 말이고, 그렇게 크게 변화가 생긴다 해도 열반 그 정멸의 낙이랑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항상 여시란 말이에요. 여시란 말을 이렇게 해도 야보송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여시야문. 여시. 고여시 겁여시라. 옛날에도 그러했고 지금에도 그러했다. 고금이 변한, 시간적으로는 옛날이 지금으로 변하면 굉장히 달라진 거지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을 여시라고 그래요. 진여가 바로 여시야. 진여. 진여가, 진여가 곧 시지요. 시. 그러니까 진여를 바로 여시라고 그래요. 여시는 바로 진여예요. 백여시가, 백여우가 아니고. 백여우는 둔갑하면서 막 변하지만은 금여시, 고여시라. 저런 말 도담, 덕담할 때 저런 말 많이 쓰지요. 금여시, 고여시라. 중생과 부처가 본래 없는 자리. 중생과 부처가 본래 끊어진 자리죠. 그 자리는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데 어찌다 잘 닦으면 부처되고 잘못 닦아서 미해버리면 중생되고 그랬죠. 그 자리가 금여시 고여시라. 그래서 열반상이 여시라. 영가 칭도가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죠. 오늘은 딴 것을 많이 하네. 잡탕을. 취부득 사부득은. 이 진리 자체는 취사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요. 취사선택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요. 진신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진신명에 원동 태어야 무음 무여언을. 원만하기는 태어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남는 것도 없는데, 양유 취사야 소위 불련이라. 진실로 취하고 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원동 태어 무음무여가 거기서 그냥 깨져버렸죠. 거기서 파손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가 취부득 사부득이요. 취할 수도 없고 또 버릴 수도 없단 말이죠. 원동 태어, 어? 마음자리, 그 신심, 그 마음자리는 원만하기가 태어와 같아서 무흠무여라. 모자람도 없고 남는 것도 없어요. 남을 역자. 이 신심명이 굉장히 잘된 거예요. 역자된 글인데 무흠무여 언어를. 거기서 병통은 무엇 때문에 병통이 있느냐. 취사 때문에. 취사가 큰 병통이라. 양유 취사하야 소위 불련이라. 진실로 양자, 진실로 취사로 말미암아서
선박 갔지 못한 것이냐. 불려란 말은 여시가 못된 거지요. 원동 태허 무무여가 못된 거지요. 취부득 사부득이니 어떻게 해야 되냐. 연가 칭도가에는 나갈 구멍이 있어요. 취부득 사부득이니까 불가득이죠. 가히 얻을 수 없죠. 불가득 중에 지마득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하죠. 영가 칭도가요. 가히 얻을 수 없어. 취해도 안 되고 버려도 안 되고 잡아도 안 되고 놓아도 안 된단 말이에요. 포착할 수도 없고 또 놓아서 그냥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나 포착이나 다르죠. 포착은 주는 거고 포기는 놓아버린 거고 방치하는 거고 방치해도 안 되고 그걸 거머쥐도 안 돼요. 그렇게 가히 얻을 수 없는 가운데 지마득이란 말이 뭔 뜻이요? 지마득이란 말이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지마란 말이 바로 여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말씀이 다 맞아. 육조신님 말씀이나 연가신님 말씀이나 열반상의 여시나 불가득 중 지마득이나 지마란 말이 중국말로 방언인데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걷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것은 좀 모르는 사람은 따분하지 아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어쩐 영문인지 모르지 지마가 이와 같이 요리 강습하는 사람이 설명하기 전에 요리를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한단 말이야. 모르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 요리감을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칼로 썽글면서 뭐 이렇게 조미료 같은 거 소금 같은 거 치면서 이제 만드는 것을 다 설명하대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한다고. 그것은 벌써 제2, 제3, 제4 그 훨씬 그 최상승에서 설명 단계로 내려가서 밑에 이제 자꾸 아래 단계로 내려가서 설명한 거지. 이렇게 한다 할 때 벌써 다 된 거예요. 그 속에 그 말 속에 그와 같은 여시라요. 이와 같다. 나도 쉽게 설명하려고 그런 소리로 가지. 여시하면 여시가 바로 진여 불변의 자리요. 바람과 허공이 성질이 서로가 박혀서 화도 아니고 합도 아니라 화합이 아니란 말이죠. 화합이 아니란 말은 인연이 아니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인연이 바로 화합 아니요? 그렇다 해서 응당 바람의 성질이 아무 까닭 없이 어디 붙은 데 없이 저절로 있는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옷자락을 옷을 이렇게 펄렁거리니까 바람이 생겼기 때문에 자연도 아니단 말이에요. 무종자유는 자연도 아니라는 뜻 아니요? 불응 무종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연도 아니라는 말이죠. 아까는 화합이 아니란 말은 인연이 아니란 말이고 인연도 자연도 다 아니다 말이에요. 부처님 설법이 똑같아요. 일률적이요. 하나 알면 다 통해버려요. 그러니까 일이관지지 뭐. 오도난 일이관이라. 불도도 일이관지라. 부처님의 도도 하나로 쭉 끼어버렸어요. 그놈 하나 가지고 다 낀 거예요. 공자가 어디를 가는데 그 전에 한번 내가 말했던가요? 공자 이야기. 공자 일이관지라는 말씀을 했는데 공자 어디 길을 가는데 그 마을 촌락에 뽕을 따는데 뽕을 따는 두 아가씨가 하나는 동지단하고 서지대기라 하나는 붉은 옷을 입고 하나는 푸른 옷을 흰 옷을 입었어요. 동지단하고 서지대기라.
옷 복색을. 그러나 동지 산이랑 하선 둘 다 다 보생했다는 뜻이지 뭐. 처녀들이 뽕 따는 처녀가 임 보고 싶어서 뽕 따는 거는 몰라도 못생겼다는 말이오. 두 처녀가 뽕나무 위에서 뽕을 따는데 공자 제자들을 데리고 길 가는 길가에서 뽕을 따는데 그걸 보고 공자 아무 말씀도 안 하시할 텐데 동기단하고 서지백이라는 문자를 쓰고 갔어요. 동기단이라면 동쪽까지에 있는 처녀는 붉은 옷을 입었고 서쪽까지에 있는 처녀는 흰옷을 입었다. 흰옷을 입었단 말은 못생겨서 박색이라는 뜻이고 동지의 그 처녀도 키가 짤막해가지고 못생겼다는 말이지 뭐 그 단이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두 처녀를 농으로 비꼬는 소리에 가까운 그런 어조로 말씀을 했는데 그래 그 처녀가 또 보통 처녀가 아니라 공자를 쉽게 쳐다보면서 말이야. 하루 일수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큰 말을 한다고 말. 큰 소리, 잔소리 한다고 말. 그러니까 공자는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갔어. 갔는데 유령공이라는 임금한테 이제 갔는데 유령공이가 구슬을 이만한 구슬을 내놓고는 말이야. 구멍이 여러 개라. 그런데 구멍도 작은데 말이야. 그놈은 실 하나를 이렇게 주면서 그놈을 다 끼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공자가 능수능란한 그런 재주가 있는가 체험하려고. 그러니까 공자 기가 차지. 공자가 인이예지 도덕이나 강의 했지 말이야. 그런 걸 끼우는 재주까지는 속달하지 못했거든. 아주 금 이렇게 금 같은 거 시계 같은 거 잘 다루는 사람이라 그런 걸 귀지 잘 못 귀잖아요. 그래서 공자 아차 내가 이제 하루 일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니 내가 이제 저 처녀한테 당했구나 해가지고 자기 제자를 시켜서 아까 그 왔던데 말이에요. 그 처녀한테 빨리 가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녀가 지금까지 있겠습니까 하니까 아 지금까지 있을 거라고. 나를 풍자할 때는 반드시 그 까닭이 있는 거라고. 그러나 공자 제자가 이제 침부름 가서 그거 야담이겠지 이제. 침부름 가가지고 이제 그 처녀 있는데 가보니까 처녀가 이제 공자 제자 오는 걸 보고 말해 미리사 하고 가버려요. 미리사. 미리사라고 가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고는 그냥 뽑은 것이 이제 바구니 가지고 그냥 어디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참 싱겁지. 그래 그 말만 듣고 이제 공자한테 전달을 했어. 가서 보니까 처녀가 뽕 따고 있더니 저희들 보고는 말이야. 미리사하고 가버리더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이야. 그래 공자했다. 그 미리사라는 말 알겠다고 말이야. 개미 꿀에다가 개미 칠 조그마한 개미 거시기다가 허리다가 실을 묶어놓고 그 구멍마다 꿀을 발라놓으면 개미가 꿀 빨아보려고 저갔다 해서 다 끼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 알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 참 과연 참 대성인이시라고 말이지. 유령공이 숭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유령공이가 전술을 물었잖아요. 병법 전쟁하는 거. 그러니까 공자는 평화주의 도덕학자지 말이지. 병법 강태공처럼 장량이처럼 병법을 강의하는 병법학자 아니거든. 육두삼략을 말하는. 그래가지고 공자 말하기를 내가 예법은 배웠지만은 병법은 배우지 않았다고 그 이튿날 보따라 써가지고 가버렸어요 공자. 그게 논어에 나옵니다. 뭔 이야기 때문에 그 말이 나왔지? 이 까닭이지 내가 했을 겐데. 예?
아까 뭔 이야기 때문에 나왔죠?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고. 까닭 없이 된 것은 아니다 말이야. 까닭이 있다 그 말이지. 뭔 얘기 끝에 나왔는데 그다고 연관이 되는데 각중이 나와. 예? 예? 이리관지. 아, 옳지. 이리관지. 그러니까 다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그 실 하나 가지고 그 구슬 여러 구멍을 그냥 다 꿰뜬단 말이야. 이리관지. 하나라서 꿰뜬단 말이야. 미리사도 이리관지거든. 그러니까 앞에 말이나 주변 말이나 다 같은 체제요. 네가 완연히 알지 못하는구나. 글자를 좀 바꿨죠? 여기는 완연한자. 아까 오히려주자, 오히려상자, 뭐 여러 가지 일찍징자, 뭐 그런 식으로 자꾸 나오는 여기는 지금도 모르는구나 해가지고 완연히 모르는구나. 여리장 가운데 성공, 성풍, 진공과 성공 진풍이 청정 본연하여 법계에 두루하여. 무풍스님이라고 있었어요. 저 통도사 입구에 가면 무풍교가 있죠, 다리가. 무풍, 춤출 무자, 바람풍자요. 여기는 성풍이 나오죠. 무풍스님은 괴짜요. 평생에 누더기만 입고 참선만 하는 스님인데 키가 구척장신이거든. 누더기, 누더기, 여름에도 그냥 누더기만 입고 다녀요. 일본 헌병이 그 스님을 조사하려고 이제 그 조사하기 전에 어디서 국수를 여러 그릇 자셨거든. 국수도 한번에 자시면 바로다 큰 바로다 그냥 막 자셔. 국수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청소라고 그래요. 청소. 중들이 국수 보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국수를 좋아한다고 국수 공양 하면은 좋아해. 청소라고. 그래서 청소를 많이 자셨는데다 일본 헌정 일정 때거든. 무풍 스님이에요. 그 스님이 좀 수상한 거 해가지고 구척장신의 독립운동이나 하는 사람인가 해가지고 잡아놓고 막 조사를 하고 붙잡아놓고 애미기니까 국수를 많이 먹겠다 어! 하면서 국수를 토해가지고 그 헌병 얼굴다 그냥 막 그냥 세례를 막 하니까 그러니 자기 이제 뭐 조사하는 정신이 있어요. 그냥 막 하고 어디 물것이 저 물가에 가서 씻기가 바쁘죠. 그러니까 슬슬 이제 가버렸어요. 무풍신이. 그러니까 괴짜는 괴짜 아니고 그대로가 무풍이라. 바람에 나부끼고 바람에 춤추는 스님이, 바람 스님이구만. 무풍 스님. 그 스님이 유명한 스님이라. 성풍에서 다 무풍도 나왔겠지 뭐. 성풍과 진공과 성공 진풍이 청정하고 본연하여 법계에 들어와야 중생의 마음을 따르고 소지의 양을 응하나니. 중생은 생각하는 대로, 중생은 마음에 의해서. 그냥 중생은 업에 따른 업감연기도 되지요. 아까는 진여연기, 여래장 연기고, 여래장의 도리, 진여의 도리가 바로 중생의 뇌아연기, 업감연기로도 나가잖아요. 아나나 마치 너 한 사람이 의복을 약간 움직이면 작은 바람이 생기고 온 법계에서 그걸 바람을 불면 온 국토가 바람이 생기나니 그 바람이 세간에 들어와가니. 그러니까 열 곳에서 옷자락을 나부끼면 열 곳에 바람이 생기고 백 군데나 천 군데 만 군데에서 옷자락을 이렇게 나부끼면 거기도 다 나오죠. 사람이 수천 명이 한번 서가지고 이 굽기 깃발을 이렇게 흔드는 것도 굉장한 바람이랍니다. 사람이 수천 명이 같이 서서 같이 한 장소에서 이렇게 이렇게 큰 굽기를 흔들면 그 바람도 상당한 바람이에요. 그와 같이 많은 곳에서 하면은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세간에 들어와가니 어찌 방소가 있으리요. 업에 따라 발해나가늘 세간은 무지하여 인연과 및 자연성이 된다고 미혹하나니. 그건 다
그릇된 생각이란 말이죠. 모두가 이 식심의 분별개탁이라 다만 말만 있을 뿐이지 도무지 전혀 진실한 도리는 없다. 거기까지 해서 이제 풍대가 끝났습니다. 4대는 끝나고 다섯 번째 이제 공대라요, 공대. 공대.